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8절과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창립기념일이 되면 제가 매년 빠지지 않고 교회론,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하는 것, 믿는 것과 하는 것, 이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변화산 때 일입니다. 벌써 이제 한 달이 넘게 지나갔죠. 어떤 권사님이 아주 감격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이 처음으로 변화산에 완주를 했다. 감격의 이유는 그렇습니다. 남편이 너무 술을 좋아해서 매일 밤마다, 저녁마다 술을 먹는 사람인데 그 남편이 변화산에 오르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산에 오르기로 결심을 한 이후에 저녁에 술을 먹지 아니하고 변화산에 완주를 한 거예요. 이 남편이 변화산에 오르기로 결심을 하고 술을 먹으면 새벽에 못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 변화산 기간에 이분은 낮술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과 함께 낮술을 먹고 변화산에 빠지지 않고 이제 완등을 한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런 남편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두 가지 대답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어떻게 변화산에 오르는 사람이 저렇게 경건하지 못한 모습으로 새벽에 올 수 있을까? 또 하나, 야, 저렇게 술을 먹으면서, 낮술을 먹으면서라도 이렇게 변화산에 오르니 참 대견하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일이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죠. 우리들이 어떤 측면에서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건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아주 명백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 위에 많은 사람을 만나셨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쓰시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중에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불완전한 사람을 부르셔서 온전한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땅에 교회가 참 많은데 이 공동체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땅 위에 교회가 많은데 교회마다 중요한 것은 각자 각자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각자의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변증자는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들이 저 대서양 바닷가에 가서 바다를 보는 것,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 체험과 같은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바다를 보고 와서 바다는 이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지도를 그려놓은 것, 그것은 우리들이 믿는 교리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체험이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는 이런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공동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많은 교회들은 그 고백 위에서 무엇을 하는가? 그건 각자 각자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죠. 만나교회는 어떤 사명 선언문을 가지고 있을까요? 시작할 때 우리들이 함께 낭독했던 거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을 섬긴다.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만 교회마다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만나교회는 어떤 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믿고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계속 말씀을 통독하고 나가는 거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창립기념일을 맞이해서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다. 그러니까 만나교회가 하는 일이 모두가 주를 시인하지만 다른 교회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믿음을 함께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들이 분명히 우리들이 행해야 되는데 참 불행한 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은 교회와 신앙인들이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2022년 8월에 한 두 달 전쯤 제가 이렇게 함께 일하고 있는 이 코디 연구소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국민일보가 함께 의뢰해서 리서치를 하게 되었어요. 자, 한번 리서치 결과를 먼저 봅니다. 현재 교회에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렇게 물었더니 60%가 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에 부정적인 모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우리들이 믿는 믿음이 부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근데 지금 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사를 해보았을 때에 참 마음이 아프지만 교회가 이 세상에서 신뢰를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은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 신뢰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초창기에 기독교 인구가 10%가 되지 않을 때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믿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세상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예배드리는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서 그렇게 신뢰받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조사를 해봤어요. 현재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물었더니 굉장히 놀라운 답이었어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65.8%나 되었어요. 첫 번째 질문에서 굉장히 낙담스러웠는데 두 번째 질문을 해보니까 아직 세상이 우리들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그러면 교회의 이미지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조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들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믿는 것, 그것에 따라 너희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 가운데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윤리의 실천과 윤리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불행스럽게도 그동안 우리는 이 교회,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스스로 커밍아웃을 했던 유명인사들, 셀럽들이 정말 어떻게 비신앙적이고 비윤리적으로 무너지는지,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비윤리적으로 무너지는지를 우리들의 눈으로 보았어요. 이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주로 분명히 믿는다면 너희들의 삶의 윤리적인 실천을 통해 너희들의 모습을 드러내라. 이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창립 41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기념예배를 드리는 날 우리들이 공동체에 고백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동안 저는 창립기념일 때마다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했던 이야기 기억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담장을 넘으십시오.
여러분 모이는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십시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어요. 오늘은 바로 윤리 실천에 대한 우리 본질적인 문제를 좀 다루어 봐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윤리 실천과 본질적인 모습 그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저는 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윤리적으로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걸 조금만 들어가 보면 다 어떤 내용이냐면 돈에 관한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돈은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들이 어떻게 돈을 사용하는가를 보면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성경에 보면 물질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들이 물질에 대해 가지는 생각은 그런 거야. 아, 이거 물질이 악한 거구나, 이거 물질 때문에 죄를 짓는구나.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물질이 악하다 선하다가 아니라 우리들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중요한 이 분기점에 뭐가 있는가? 우리들이 물질을 사랑하는가, 물질을 사용하는가에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물질을, 돈을 사랑하고 싶으세요? 돈을 잘 사용하고 싶으세요? 예,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들이 돈을 참 사랑하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돈을 사랑하면 마음 아프다고. 늘 짝사랑은 마음 아픈 것처럼 돈을 사랑하면 마음 아픈데 내가 돈을 사랑하는데 돈이 나를 안 사랑해요. 그래서 돈 사랑하면 짝사랑의 아픔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돈을 사용하지 말고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생각하고 그 가치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냐면 유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본질이 뭐냐면 형이 유산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성경에는 이렇게 제대로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진짜 형이 유산을 독차지했는지 아니면 동생이 유산 분배에 있어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이 돈, 유산에 대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는데 제가 지금 국민일보와 함께 새 아기 캠페인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기부. 그래서 국민일보 사회부에서 계속 연재로 이 기부에 대한 것을 이렇게 연재를 하고 있는데 6월 23일자 신문에 보니까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증가 추이를 보니까 2016년도에 1223건이었던 게 2020년에 2095건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사전 증여 증가 추이를 보니까 2011년도에는 14조에서 시작했는데 2020년에는 59조, 천문학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어쨌든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주고
증여해지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문제는 뭐예요? 그 일과 더불어서 재산 상속에 대한 이 재판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법적 다툼이 우리의 억울한 문제를 푸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이 소송을 벌이고 나면 가족이 해체되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인 김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검사 시절에 검사 내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법대로 하자는 것은 상대방의 공존과 상생은 개뿔, 널 반드시 박멸시키겠다는 말의 우회적 표현이기도 하다. 법에 의한 분쟁 해결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기보다 새로운 분쟁과 갈등을 낳는 경우가 많다. 모든 소송의 승자는 언제나 법률가다. 아, 여기 변호사들 열어있을 때 죄송해요. 네, 이게 소송을 하면 누구만 이익을 받아요? 네, 법률가만 이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소송이 좀 계속 일어나는 게 좋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법으로 해결하자라고 하는 말은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저놈 미운이 저놈을 박멸시키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 재산에 대한 문제들은 우리 가정에 대한 굉장히 많은 갈등과 해체를 낳고 있는 것도 분명한 일이죠.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15절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제가 흥미롭다고 한 것은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유산 문제를 가져와서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은 유산을 이렇게 나눠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탐심을 물리쳐라. 결국 이 아버지가 남겨둔 유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의 근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탐심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통계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올해 7월 7일자 신문에 보니까 2012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이상 가구의 자산 혈황 추이를 보니까 거의 두 배 이상 늘었어요. 뭐 집값이 올랐든 어떻게 됐든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지난 10년 동안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요, 자살률을 보니까 60대, 70대, 80대에서 자살률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물질이 우리를 풍요하게 해주리라고 생각하고 물질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회적인 현상이 어떻게 가고 있어요? 물질이 두 배 이상 늘어가고 있는데 자살률이 엄청나게 뛰고 있다는 거죠. 결국 물질을 우리들이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탐심을 물리치지 못한다면 물질이 우리들에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질 수 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사회 현상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어야 될 중요한 이야기, 물질이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물질을 우리들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또 하나 통계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려요. 6월 9일자 신문이요, 올해 2021년부터 21년까지 한국인의 기부 참여율을 보니까 굉장히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2020년 세계 기부지수를 보니까 세계 114개국 중에 110위를 하고 있는 게 한국의 현상입니다. 그럼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과 이 물질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또 다시 한번 한국인의 기부 의향 조사를 보니까 결국 기부 의향 조사도 2021년에 비해서 2021년까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물질의 많고 적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탐심, 너희들이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사회를 바꾸고 우리 신앙인들이 본질적으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한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부터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 부자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지금 우리 사회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산이 두 배나 늘었어요. 나 이제 이 정도면 내 노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아 내가 이제 살만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그게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냐? 인간의 유한성에 대하여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물질을 바라보는 중요한 시각이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거 많이 들어봤습니다. 청지기 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과 돈,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이거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청지기가 이 관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청지기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맡아가지고 있는 동안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율배반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청지기 의식이 나에게 주어진 그 기간 동안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들이 제대로 쓰고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들이 올바른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사실 그동안 역사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물질을 많이 기부하고 또 많이 쓴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에서 유산 기부 캠페인이라는 것을 많이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안 됩니다. 이웃 가운데 하는 한국 사람들이 일단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다 실패했어요. 제가 월드 휴먼 브릿지라고 하는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NGO와 함께 사회 변혁 캠페인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 유산 기부라고 하는 말이 사실 적절하지 않다. 죽어서 우리들에게 어떤 재산을 남기느냐, 어떻게 남길 거냐, 이건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일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시간과 자원, 물질을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잘 쓰느냐, 이게 청지기 의식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야기는 죽어서 남기는 유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잘 쓸 것이냐에 대한 문제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주 본질적으로 유산을 기부하거나 우리들이 물질을 나누는 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법이 이거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많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법이 이대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이 일을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나라 법부터 고쳐야 되고 입법을 이제 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올 연말쯤 국회에서 이런 포럼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2년에 유명한 사건이에요. 180억 정도 상당의 회사 주식과 현금 15억을 아주대학에 기부한 수원교차로 창업주 황필상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많은 재산을 기부를 했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좋은 의도로 기부를 했는데 이게 세금 폭탄을 맞아서 세금을 내야 될 액수가 225억까지 올라갔어요. 너무 억울한 일이죠. 이 사람은 살아생전에 내가 한국 같은 나라에 태어난 것 자체가 불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다행히 2017년에 이 분쟁이 해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한국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어떤 주식으로 공익재단의 좋은 단체에 이렇게 주식을 기부해도 그 주식의 5%에서 10%가 넘으면 우리나라는 증여세를 50% 이상 때려요. 여러분, 일본 같은 나라만 해도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그런 주식의 50%까지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영국과 독일과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아예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부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 가운데도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땅을 처분해서 이게 좋은데 기부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땅을 파는 순간 내가 그걸 다 좋은데 기부한다 해도 증여세가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부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땅을 그대로 기부를 하면 공익재단에서 그걸 팔아서 쓰는데 또 힘들어요. 이게 또 증여세를 내야 되는. 물론 불법 증여를 위해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만든 법들이 이제 선하게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막아놓은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다행히 2020년, 2년 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공익기부 과세에 대한 입법과제 보고서를 냈는데
이런 선한 의도로 기부를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과세하는 것은 위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게 되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우리 한국 사회가 좋은 곳에 기부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보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는가? 왜 비윤리적인 사회가 되어서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는가? 저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회의 문제를 바꾸고 이 사회 저변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로부터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을 통해 우리 교회가 변하고 한국 교회가 변하면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일들을 우리들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이 그동안 어떤 일을 했냐면 유언장이라는 걸 썼다고요. 아, 그러면 내가 죽어서 기부하는데 내가 여기 이렇게 기부하겠다. 아, 2003년 11월 5일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김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름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은행에 예치금이 123억이 있었습니다. 막 조가 나오니까 123억이 아무 이제 감흥이 없군요. 예, 그분이 개인적으로 123억을 은행에 예치하고 죽었는데 열어보니까 유언장이 발견된 거예요. 전액을 다 연세대학에 기부한다. 근데 기부가 안 돼요. 이유는 그 형제들과 유족들, 조카들이 7명이 2003년 12월에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 소송을 냈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이깁니다. 그래서 123억을 다 뺏어갑니다. 유언장을 쓰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아, 죽어서 돈을 쓰고 죽어서 돈을 어떻게 남기고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산을 내가 살아서 내가 생명이 있는 한 이걸 어떻게 잘 쓸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부분으로 보여줘야 된다. 자, 이제 지금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조금 염려가 돼요.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어떤 다른 목사님이나 누군가에게 비교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만나교회라는 상황에서 만나교회 목사로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청빈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왜 저는 그냥 보통 사람으로 분당에서 목회하고 있는 만나교회 목사로서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혹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유산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돈 있는 사람 얘기지, 나는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이게 없는 사람 이거 마음 아프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돈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는 혼자 사는 분들도 꽤 많아졌어요. 여러분들이 혼자 살다가 언제 하나님 나라에 갈지 몰라요. 내가 집 하나 가지고 살다가 이것을 어떻게 내가 잘 쓸 수 있느냐, 이게 단순히 그냥 남기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원을 다 하나님 앞에서 잘 쓰고 자녀들에게 잘 나눠주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자, 제가 그런 염려를 하는데 제가 염려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 자, 제 이야기로 갑니다. 아, 제가 종종 이렇게 설교할 때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내요. 저희 형제들이 사남매가 모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은 돈을 남겨주지 않은 게 큰 유산이야. 그러니까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사남매가 돈 가지고 뭐 논쟁을 하거나 싸울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안 남겨주셔서.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딱 찍어보니까 저희 아버님 이름으로 남아있는 게 2만 4천 원. 밖에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우리 형제들이 아버지가 그래도 많이 수입이 있을 텐데 조사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이 제가 설교할 때 차는 시계입니다. 이 시계 한 40년쯤 이게 됐을 것 같은데 이게 줄이 다 사가서 제가 한번 다시 줄을 갈았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 모여있을 때 아버지가 남겨준 거 내가 유일하게 이거 시계 하나, 이거 오메가 시계입니다. 이거 차고 다닌다고. 근데 저희 형이 아니 네가 왜 그 시계를 가지냐, 내가 장남인데. 그래서 분쟁이 한번 일어날 뻔 했어요. 우리 형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만년필 하나 가져갔는데,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진짜 자녀들이 쓸만한 것 가질 만한 게 없었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물질을 남겨주시지 않은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만나교회 은퇴할 무렵 그 이 교회를 짓고 교회가 빚이 많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교회에서 아버님 집을 사드렸어요. 은퇴하고 사시라. 근데 우리 사남매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거 평생 집 없이 사셨는데 뭐 교회에서 은퇴한다고 집을 받으세요. 그냥 내놓으세요. 저희들이 이렇게 우겨가지고 또 아버님이 교회에다 집을 내놓고 아버님은 전세로 사시다 돌아가셨어요. 전 저희 아버님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저희 아버님이 남겨놓으신 유산을 하나 제가 가지게 되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군목 시절에 저기 월남에 월남전에 참전도 하셨고 이제 장기 복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 받은 퇴직금이니까 핏값이죠, 핏값. 그걸로 땅을 사놓으셨더라고요, 원주에. 근데 길이 없는 땅을 사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받았지만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 땅을 팔라고.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1억 6천 5백 정도 되는 돈이었어요. 그때 제 아내하고 둘이 야, 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이 땅을 이걸 가지고 뭘 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실까 생각하다가 여러분들 집에 요거 가정에 하나쯤은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 돈 가지고 전교인 가정에 십자가를 만들어주자. 그러면 돌아가신 아버님 참 마음이 기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진 이 십자가 굉장히 좋은 걸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새가족이 등록을 하면 아마 목사님들이 신방 가서 이 십자가를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는 아버님이 그렇게 사신 거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좀 염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 굉장히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험을 여러 군데 들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참 지혜롭게도 살아생전에 그 보험에서 나오는 걸 다 받으시고 죽음은 자녀들에게 가는 걸로 해놓으셨어요.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1억 원 그 보험을 받아서 지금 한 달에 33만 원인가 6만 원씩 제가 받습니다. 제가 받은 유산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좀 유난스러운 사람인지 모르지만 저희 어머님 모르는 사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예배 그 장례식에 와서 조문하고 그렇게 뭐 그냥 부의금 내는 거 그게 이렇게 제 마음엔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연락도 하지 않고 우리 교인들 와서 조문하고 우리 부의금 받지 않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그때는 받았던 부의금을 다 교회 장학헌금으로 내놨어요. 그때도 우리 형제들의 마음이 굉장히 기뻤어요. 물론 저는 장례에 가서 제가 필요한 때 부의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에 해당되는 일이지 여러분들 모두가 그냥 다 따라가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공인이기 때문에 만나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을 했어요. 우리 딸과 아들이 결혼할 때 제가 교인들에게 절대 축의금 받지 않고 또 다른 데 연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결혼에 대한 문화도 바꾸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역시 다른 사람들 결혼식에 제가 필요한 때는 축의금을 냅니다. 저 혼자 바꿀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살아가면서는 물질로 인해서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물질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이거 제가 싫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축의금을 받지 않겠다 했더니 어떤 분이 제가 그대로 얘기하면 이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목사님, 쪽팔린 건 하루고 돈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받으세요. 그런데 저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영원한 돈이 아니라 제가 만나교회 목사로 살아가는데 제 얼굴이었어요. 이 얼굴이 아니라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물질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목회를 하는데 저를 나중에 결국 쓰러뜨릴 것이 물질에 대한 탐욕이에요. 그래서 제가 탐욕스럽게 살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해서 제 삶의 원칙을 좀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포했던 거죠. 많은 분들이 또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저도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 제가 목사로서 제가 이렇게 뭐 집을 소유하거나 집 때문에 그래서 저 집 소유하지 않습니다. 또 제가 돈을 모으는 사람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저에게 통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을 모아서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 그런 용도의 통장은 아니에요. 돈을 모으려고 모으지 않으려고 생각하니까 돈이 쌓이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외부 나가서 설교하거나 세미나하거나 강의하면 돈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저 결혼 주례에도 받고 또 책을 써서 인세도 받고 근데 그게 제 걸로 모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교회 헌금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제가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죠. 장로님, 노후는 책임지세요. 노후는 책임지세요. 계속 장로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제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와 장로님이 저에게 지금 살 수 있는 집도 제가 차도 저에게 부족함이 없이 해주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청빈하거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집 하나 사는 것도 힘든 작은 교회 목사님들한테는 이게 억장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저의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저한테 자꾸 뭘 잘해주고 싶어요. 아, 목사님 뭐 월급도 좀 더 받고. 제가 장로님들한테 얘기해요. 장로님, 저는 몸 편한 것보다 마음 편한 게 좋습니다.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2년 전인가요? 제가 은퇴하면 제가 살 집은 교회에서 이렇게 마련을 하겠습니다 해서 증여를 해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자,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게 제가 혼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 아내하고 합의한 상황입니다. 제가 그렇게 막 나가는 사람 아닙니다. 합의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제 생각에 제가 맨날 교회 담임으로 있으면서 그래 집 안 갖고 그렇게 살기로 그런 목사가 되기로 이야기했으면 은퇴하고도 그냥 그런 목사로 남으면 좋겠다. 그게 제 결심이에요. 그래서 아직 주지는 않았는데 교회에서 증여를 해주면 제가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시 내놓을 겁니다. 교회와 좋은 일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제가 집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돈이 잘 쓰여지는 게 낫겠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몇몇 장로님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저한테 절대 그러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래서 근데 한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인지 제가 동아일보, 문화일보 제가 인터뷰를 할 때 그 유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좋은 데 쓰고 또 자녀들에게도 좀 남겨줄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걸 기억을 하시고, 목사님,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우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딸에게는 목사님 조금 남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집을 내놓되 마지막에 우리 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조금은 제가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내놓을 수 있지만 만일 그 일로 인하여 나에게 주어진 내 자녀들과 내가 부양해야 될 내 부모님들과 이런 것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돈에 대한 문제가 내가 단순히 나를 위해서 내 것이니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 이 물질을 내가 소유하고 있음으로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 될 수 있는지, 내가 이 물질을 소유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기쁨이 될 수 있는지, 모든 사람의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물질에 대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아들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희 며느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며느리도 우리 교회 청년이었으니까, 아버님, 제 친구들이 결혼하고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웅기 목사인데 웅 목사하고 사는 걸 보고 너무 좋아해요. 우리 아들이 결혼했을 때 제가 전세를 얻어주거나 그럴 능력이 없었어요. 둘이 결혼하는데 너희 저기 원룸 오피스텔에 살면서 요즘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있잖아, 그거 받아서 살아. 그리고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을 받고 사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 우리 며느리가 친구들이 너 만나교회 담임 목사 아들하고 결혼하니 너 참 좋겠다 라고 했는데 원룸 오피스텔에서 전세금 대출 받아서 사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사는구나. 제가 그게 참 감사했어요. 왜 사람들은 목사가 돈이 있으리라고 생각할까? 만일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돈이 많이 있다면, 아니 돈을 그렇게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되는가? 제가 언제 한번 그 얘기했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이너스 통장 만들었다고. 우리 아들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는데 그 애 전세금 다 뽑아가지고 뭐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학비가 안 돼요.
제가 아들한테 내가 너한테 물려줄 수 있는 마지막 유산이다. 내가 학비는 너 졸업할 때까지 이 학비는 내가 대준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만들었거든요. 내 아들이 미국 떠나기 전에 저한테 그 얘기하더라. 아버지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얘기하는데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감사한 게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이런 아버지를 너무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네가 힘들게 공부하는 이 삶의 가치와 미래의 비전을 내가 너에게 심어준 것, 이것이 내 인생의 결코 실패가 아니고 내 인생에도 결코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제가 감사하고 기뻤어요. 자, 제가 노파심에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냥 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결코 청빌하거나 이런 사람 아닙니다. 저 정말 많은 거 누립니다. 만난 교회 목사로서.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 기대하고 마음에 상처받지 마세요. 저 굉장히 부르주아입니다. 단지 가진 것, 모은 것 없다는 거예요. 저는 만나교회 목사로서 많은 것 누립니다. 그러니까 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분명히 생각해.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우리들이 어떤 기준, 저는 만나교회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제가 만나교회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신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래 우리 아버지 엄마 참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들의 자원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움켜쥐고 있는 것 때문에 불행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죽기 전까지 멋지게 쓸 수 있고, 야, 이 좋은 곳에 이 물질이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런 인생을 계획하며 살아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월드 휴먼 브릿지가 브릿지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사회 변혁 운동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시작하는 것이고, 이 설교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한국교회 다른 교회들에게도 이 운동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아, 나 이런 데 관심이 있어 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법률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은행 신탁에 가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 휴먼브릿지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명함도 받아가고 상담할 수 있고요. 다시 말합니다. 이것은 돈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물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영상을 하나 보면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오늘은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살아서 이 땅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부환자들이 부를 자기에게만 대물림하지 않고 세상으로 흘려보낸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많은 어린 양들이, 약한 자들이 기회를 얻고 그들이 또 같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그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유산이라고 하는 것, 단순히 내가 죽어서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산을 우리들이 어떻게 잘 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돈의 많고 적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들이 어떻게 삶을 잘 만들어갈까를 생각하는 거죠. 예수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마음만 가지고 있었지 뭐 행동으로 옮기긴 참 어려웠는데, 이제 은퇴해가지고 이제 80이 되니까 그런 생각이 더 떠올라서 금년에 조금 그 실천 용기가 된 거죠.
사실 제가 1억 100억이 생겼어도 김치에 물 말아 먹는 건 똑같고 환경도 안 변하고 그게 뭐 욕심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정말 내가 천국에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너 애썼다. 그래서 그 유산이라는 게 받으면 좋은데 이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것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주신 것도 재물도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일 위해서 드리는 게 쓰는 게 맞지 않는가. 그 돈이 정확히 어디에 쓰이냐가 명확한 게 좋은 건데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게 저의 그 자그마한 금액을 너무 큰 곳에 귀하게 써주셨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이제 단순히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어려운 사람을 도웁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일, 그 다리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겠구나.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아, 나도 이제 조금 실천을 했습니다 하는 소리를 천당에 가서 또 보고 드릴 수도 있겠고 또 하늘에 대한 그 이제 소망도 확고해지고 떠나면서 나는 하늘에다가 내 집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잘 쓰고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 돈을 쓸 것인가. 유산이라고 하는 것 단순히 내가 죽어서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산을 우리들이 어떻게 잘 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나누냐고요? 우리는 성령님께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브릿지 사역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앞으로 우리 만나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다. 당신이 오늘 한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